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펙터 브랜드 특집 제11탄. 오늘은 실내의 아이콘 원플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플러 페달스는 CEO인 브라이언 원플러의 오랜 기간의 실험과 연구, 노력 끝에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브라이언의 위대한 음색에 대한 탐구는 짧은 기간 안에 원플러를 부티크 페달 브랜드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할 때 마음에 들 때까지 페달 서킷의 디자인을 수정하고 많은 종류의 기타와 앰프를 사용해 프로토타입을 수없이 테스트하고 나서 만족할 수 있는 사운드가 탄생하면 비로소 정식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원플러는 이미 최고의 페달 회사로 성장했지만 변하지 않은 품질과 최상의 퀄리티의 부품들을 사용해 품질을 유지하며 뮤지션들에게 끊임없는 신뢰와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원플러의 이펙터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고 컴프, 탑누스 디럭스, 판테온 오버드라이브, 여기 서 있진 않지만 테라폼, 그리고 여기 이더리얼, 리버브 앤 딜레이까지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원플러의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우리가 늘
은총 씨랑 제가 이펙터 타임즈에서 원플러의 페달을 만날 때 혹은 다른 페달들을 리뷰하는 중간에도 이 원플러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페달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본 이상의 사운드는 내어준다 라는 말로 항상 이 극찬을 했었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정말로 이 설계하는 당시부터 서킷 교체를 계속 하면서 최고의 사운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스튜디오나 라이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본 후에 만족을 했을 때 제품을 출시하는, 물론 모든 이펙터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원플러의 이펙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이 갖고 올라와가지고 툭 꽂고 툭 연주했을 때 문제를 일으킨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죠? 저희를 당황시킨 적이 한 번도 네. 없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 씨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원플러의 페달들 만나보셨는데 느끼신 점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뭐 일단은 지금 화면상에서도 원플러 이펙터만 이렇게 보드에 짠다고 생각을 해도 통일감도 있고, 그이 색감이라든가 뭐 원플러 이펙터가 주는 이 회사만의 고유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새삼 또 훌륭하다고 느껴지고요. 저희가 늘 말하는 만약에 내 페달보드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혹은 뭐 분실을 분실했다든지, 했거나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우스 공연팀에서 엔지니어가, 이제 제공해준 이펙터가 원플러밖에, 다른 이펙터들이 많은데 거기 원플러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원플러만 고르겠다라는 이런 신뢰의 상징. 역시나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플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펙터 타임즈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대박 아이템처럼 확 오르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늘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서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거는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회사라고 다시 한번 오늘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반에서 이 어떤 특정 과목을 굉장히 잘하는, 항상 100점 맞는 친구도 있지만, 뭐 국영수가 사기 은미채도국한 뭐할것 없이 모든 과목을 한 85점에서 90점 그죠? 이렇게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죠, 그 심지어 친구도. 이제 점심시간 때 같이 농구해보면 농구도 엄청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약간 원플러는 그런 느낌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워낙 다양한 필드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내구성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사운드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로 해서 절대 출시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입을 했을 때 후회가 없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역시나 원플러는 원플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은총 씨와 저랑 늘 하는 얘기, 저기 공연장 갔을 때 하는 얘기를 늘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원플러는 스위스 팟도 넓고 이 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운드를 정확하게 포착한 그런 명 이펙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늘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이펙터 브랜드 특집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 나갈 예정이고요. 이 다루지 못했던 브랜드들의 이 이펙터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